팔 씻기는 요령 피우는 분들도 안 계시고 어떤 분들은 코에 기스라도 날까 이렇게 하시는 예,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한 곡만 끝나고 나면 코가 새빨개지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주 이쁘게 정확하게 아주 잘 잡아주셨습니다. 잘 하시니까 고향해봄 2절 율동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예, 이쪽으로만 펴면 안되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쫙 펴시고 자, 기지개 편다고 좋다고 거위 소리 내시는 분은 안 계셔야 됩니다. 자, 자 여기서 머리, 엉덩이, 예. 그 다음에 어깨하고 어깨 반대로 머리 엉덩이 짠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잘 따라해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빨리!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손이 막 들쑥날쑥 난리도 아니군요. 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글로 가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건 진행자도 못하는 건데요. 자, 2절. 고, 동네, 세 동네 맞춰서 요율동을 두 박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안 대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쉽죠? 안 쉬워요? 되게 쉬운 건데. 율동은 다워. 쉬워? 희은이. 이쪽으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나오세요. 지난 기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어린이들이 여기 꽉 채웠었어요. 지난 기에도 너무나 분위기가 밝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촬영 인사 옳지. 자, 우리 희은이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준비. 저 참가자로 올 일은 없겠죠. 어려서부터 쑥을 완전히 버리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봉사자, 직원, 뭐 진행자 그런 종류로 오겠죠. 희은이 남아서 계속 하자. 예. 자, 이제는 빨리 해봐야죠. 빨리 후렴 부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천천히요. 노래는 둘, 셋, 고. 예수 양을 주
아니 참가자분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헤매시는 것 같더니 또 뒤에 가서는 안정을 찾고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진행자가 재미가 없잖아요. 좀 틀리시는 게 보이셔야 되는데. 네? 그래 잘했어요. 자 모시고 나오시죠. 네 모시고 나오세요. 아까 선물 준비됐습니까 두 분 거? 진행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자, 세 분씩만 모시고 나오세요. 세 분이 나오시면 고약보험 1절과 2절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웬 봉사자들이 왜 사정을 합니까? 가가지고 나오십시오 해야지. 자, 어서 나오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아까 두 분 남으셨었죠? 두 분 좀 나오시겠습니까? 진행자를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어 주시는군요. 예. 예. 자, 늘 푸른 아름다움, 늘 푸른 아름다움이라는 책입니다. 자, 가셔서도 계속 많이 책 읽으시고 뉴스타트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선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인사하시고요. 나오신 김에 들어가지 마시고 노래하고 저 율동 같이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자, 1절과 2절을 덧붙여서 하시고 아까 했던 길가에 앉아서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하시고 인사하십시오. 네. 자, 고향의 봄 1절. 자, 준비. 자, 준비하면 손이 허리로 딱 가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딱 예. 보기 좋습니다. 배는 좀 집어넣으시고요. 네. 준비. 하나, 둘, 1절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의 옛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또 두드러지게 하는 분이 한 분 보이시죠? 봉사자만큼 두드러지게 하는 분. 자, 일제히 하나 둘 셋 한번 가리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아무도 안 가리키세요? 너무 이쁘게 잘하시죠? 우리 박정희님. 예. 네. 76기? 76기에 참석하셨던 선배님이십니다. 예. 네. 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다시요? 예, 재충전하러 왔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뉴스타트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죠. 길가에 앉아서도 한번 해야죠. 네. 상 받으신 다음 잊어버리신 겁니까? 아이고. 자, 앞에서 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초록색 명찰 던지시고 노란 명찰로 달궈질 후보자들이세요. 앞에 나오는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자, 나오실 때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길가에 앉아서.
하시고 이 뉴스타트는 등대를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도 어떤 등대의 역할을 등대를 보고 오셨죠. 누구의 소개를 받으셨다거나 등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저 지금 나오신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한 분씩 모시고 그분들을 내보내시고 본인들은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느라고 못 보셨어요? 누가 잘하시는지?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분들을 한 번 더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동이 그렇습니까? 나오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용기를 내시라고 그러잖아요. 박수! 자, 어서 나오세요. 삼방법에 머물러 대폭발 넣으세요. 왜 이렇게 나오시면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까 2인원밖에 없었나요? 자, 어서 나오십시오. 자매십니까? 예. 아, 여기 오시면 자매십니다. 예, 종씨가 아니라 자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형제 자매들이시죠? 자, 새로운 멤버들이 나왔습니다. 되게들 밝죠? 네. 아. 자, 차렷! 인사. 뭐 워낙들 80기 여러분들이 다 잘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못 뽑겠어요. 봉사자들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분들을 모시고 또 한번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머리에 딱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고향에 보면 두 번째 거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예 그런 분들은 제가 모시고 나와가지고 또 내일부터는 예 봉사자로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인사했죠?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기는 2절만 하겠습니다. 2절.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노래 안 부르신 세. 자, 이 시간에는요. 이 시간에는 진행자가 앞에 나서 워낙 떠는 성격이어가지고요. 혼자서 못하고 봉사자를 한 명 데리고 특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 와서 하루지만은 배웠던 창조주 그분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노래거든요. 이 가사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조금? 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치의가 되신답니다. 힘나시죠? 걱정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시고 힘차게 부르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mile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언해 즐겁게 노래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smile 유전자는遗传基因呢是对信息做法是文字信息呢要被解读那么新起点呢主治大夫是谁呢유전자에병났는데그유전자를누구한테맡겨야되겠습니까那么发生病变的遗传基因要交到谁的手里呢要交到 制造遗传基因的人手里，是吧？那么新起点运动就是把我们发生病变的遗传基因剪辑的排列被打乱的遗传基因交到创造它的创造主的手里，这样才能真正得到修复。所以 신起点运动呢是理所当然的真理，而不是什么稀奇的东西。
자, 그래서 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나타내고 있다. 那么遗传基因是文字，既然是文字，它就有一种 意义和旨意。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려면은 那么它已经注入了编好的程序。 那么程序呢，是用那些能够预见未来的存在，才能编写好程序。那么维持生命的生命程序，只有创造生命的生命主宰才能为我们编写。那么我通过下面一组图呢。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됐을 경우, 让大家 손상됐을 경우, 看一看你们的遗传基因发生病变的时候， DNA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아, 那么这种恢复发生病变的遗传基因的过程叫遗传基因恢复过程，恢复疗法。你们看这图，这是 DNA 的基因链，是吧？ 그래서 모든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는 所有发生损伤的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유전基因呢 有人能够重新恢复正常的一道程序，恢复程序。当这个恢复程序被正常启动的时候，任何发生病变的遗传基因就能够得到恢复。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 보든지 희망이 뭐예요? 我们都是有希望的，是吧？因为我们的基因是可以被修复的。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아, 유전基因对信息做反馈。 우주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뜻. 有赋予我们生命气息的 생명적인 뜻. 生命气息的旨意。 还有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변질시키는 하여 破坏我们 遗传基因 让我们 的 遗传基因 发生 变质 并 导致 我们 死亡 的 信息 두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有 两种 信息 생명의 뜻 一个是 生命 的 信息 还有 一个是 死亡 的 信息 그래서 사망의 뜻은 우리에게 사각을 주고 死亡 的 信息呢 생명의 뜻은 우리에게 指 我们 死地 生命 的 气息 指 我们 生地 우리는 생각으로 사각을 那么，我们要用生命的信息来驱散死亡的意念。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遗传基因反馈于信息. 확실하게 해놓고 지나가야 된다. 那么我们要对这一点有一个十分明确的了解。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하는 것이고 遗传基因是否对这些信息做反馈呢？ 我们要对这一点有一个明确的认识。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遗传基因对信息做反馈。 여러분 그 어제까지 잠깐 얘기했지만 昨天我简短的提及过。 우리 뇌 속에는 我们的身体里，我们的大脑里有一个条件反射的线路。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经过反复的 자동적으로在脑细胞里有一种像电路一样的反应回路。比如说，当你们看到好吃的食物，口水就要流出来，自动的流出来，这叫条件反射。你们再怎么 吧唧 嘴也不会有口水流出来，但当你一看到什么，一看到好吃的东西，闻到香味儿，啊，你的脑子自然就做反应，然后你的口水呢，自动的啊流言三尺，是吧？这就是自动的回路。正是因为有这种反应的回路，那么条件反射才存在。 근데 이 조건 반사란 걸 가만 보면은 那么这个条件反射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是对信息做反馈的. 그 조건 반사를 맨 처음에 발견한 과학자가 누구예요? 那么最先发现条件反射及生理现象的科学家是谁呢？是巴甫洛夫. 이 사람이 개를 딱 데리고 왔어. 那么他领了一只狗. 아주 좋네요. 아，这水桶很漂亮，是吧？ 개를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切了一条狗，然后敲，然后敲铃。 근데 지금 현재 이 개한테는 那么对这条狗呢？ 종소리의 뜻이 없어.
那么再怎么敲铃，这个铃声对他没有毫无意义。침나와요？啊，那么再怎么敲铃，会有口水流出来吗？这个口呢，不懂得这个铃声意味着什么。那么呢？每当敲铃的时候，给他拿出好吃的东西。啊，那狗就啊，吃得很香。然后再一次敲铃的时候呢，再给好吃的。经过了四五次这样的反复试验，那么狗明白了一个信息，啊，它来感觉了，什么感觉啊？就知道啊，这个铃声对它意味着什么啊？原来这个铃声啊，这个不是一般的铃声，那随着叮当的铃声啊，就会主人就会给我好吃的东西啊，这个铃声就有意义了。这个狗明白了这个意义以后，啊，这个铃声就了了。知道他明白了这个铃声对他意味着什么的以后，随后呢，每当铃声响的时候，只要铃声一响，他脑子里就自动会联想起什么啊，好吃的事物，好吃的东西，然后主人并没有给他好吃的，但是他的口水已经流出来了，这就叫什么条件反射，这就是巴甫洛夫的条件反射。那么我们有一个流口水的分泌腺，唾液腺。那么随着这个铃声响起，不是对这个铃声做反应，对这个铃声的意义做反应，是吧？所以呢，有意义的生活对我们是十分有意义的。如果我们的生命当中没有被赋予意义，那么我们的遗传基因是不会做任何的反馈的。那么你们的人生毫无价值，毫无意义的时候，你们的心情会怎么样呢？那么消化也会不良，啊，心情也会低迷。那么遗传基因也跟着一块低迷。当你们过有意义的生活的时候，啊，你们不知不觉当中已经充满喜悦的原因就是什么呢？因为在你喜悦的过程当中，你的脑子里，在你不知觉的过程当中，已经生产了使你健康的激素，就是 endorphin。那么新起点呢，就是让我们的生命，让我们度过的时间，每一瞬间都有意义。한 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뜻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啊，我希望大家在这里度过的每一段时光，还有今后要度过的所有的时光，都充满生命的意义。그래서박수를치시는거예요。所以我让大家鼓掌。박수를치시대。这掌声就意味着什么？意味着你们寻找到了意义。你们通过掌声来激发你们的条件反射，来重新激活很长一段时间进入休眠状态的你们的遗传基因。啊，当你啊是这样，有一种感动的时候，其实你们的遗传基因很消沉，全方位的在沉睡的状态当中。那么要激醒他们，让他们激活。啊，当主人听到好的信息，啊，被信息所感动的时候，啊，你们听到一点的好的信息，就要把它增大、征服，积极的去征服，啊，要把它增大，不是消极的去这样应付。要主动的，啊，这也是非常措施之一。啊，原来这样，然后主动的怎么样？去掌声，鼓起掌声，这样才是什么？啊，你们的遗传基因才会被激活，啊，这才是生命的道理。这做要比不做强百倍，要强百倍。啊，你们比这样消极的应付、消极的反应，啊，要强百倍。
是吧? 그냥 이러는 거보다 아, 이미 感觉到了 와, 掌声响起的时候有一种感动 왜 훨씬 더 좋아요? 为什么会感觉更好呢? 엔돌핀이 더 나아 因为你们的体内有一种endorphin 分泌更多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모여 아, 因为生产endorphin的这个遗传基因被激活了被感动了是吧? 아 运作更加活跃了，所以就生产出更多的endorphin。啊，你不要腼腆的，默不开的坐在那里，要积极的，做反应，要战胜这种默不开的心理，要做积极的反应，这样啊，生命的气息才会在你们身体里充满。 과장스러운 표현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你们自己都觉得啊，我是不是有点太夸张了？啊，那么这种夸张的做法，其实对你们是有益处的。 사실 엔돌핀 조금 더 나오는데 엔돌핀 그 1mm 1毫克的 엔돌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돈으로 치면 价值人民币20万。 那么你们鼓掌的时候，哇，感动的时候。 说不定会生产生二毫克的endorphin，那么你们就一下赚了40万，是吧？那么这么赚钱的生意哪去做？是吧？不但治病，4000万원씩还赚了40万，这是何乐而不为的好事呢？这就对了，这就对了。 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非得 谈钱吗? 谈钱你们再来劲吗? 네. 네, 역시 돈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효과가 있다. 的确，这钱是有威力的，是吧？ 一谈及钱，大家面色都变了。谈钱色变的。 그래서 이제 이 감을 잡아가. 这条狗呢？ 啊，就来感觉了啊！这个铃声对他意味着什么？那么铃声铃响起的时候，啊，就会有好吃的东西给他。所以呢，又敲了铃，又给他好吃的。反复，反复，反复。啊，反复以后呢？从此以后呢？到了第三天。 종을 땡칠 필요도 없어. 아, 무용 창령과. 종치기 전에 종만 딱 뜨니까. 你看到这个铃，这狗就开始怎么样？啊，又摆尾，又吐舌头。 침이 뭐 질질질질. 아, 뭐 口水示意. 종소리도 안 내는. 铃声还没敲响呢. 왜 그래요? 那 狗已经明白了，明白了这个铃声，这个铃对它意味着什么？ 신뢰입니다, 신뢰. 这就是对什么主人的信赖。 믿는다는 거지. 아, 这狗相信它的主人. 그러니까 믿을수록 越相信, 그 신뢰가 강력. 这种信赖越笃实, 那么反应越强烈。你的遗传基因, 유전자 회복 반응이 일어나. 你们的遗传基因需要恢复的反应。 이 회복 반응이 확실하게 일어나려면, 为了让你们的恢复反应确实的发生, 你们的信赖也要确实, 你们的信心要笃成。 근데 3일째. 那么第三天巴甫洛夫博士呢敲了铃声以后就走了没有给他吃好吃的那狗就纳闷了这怎么回事啊我的主人怎么不给我好吃的呢什么减少了信赖也顿解这什么这是我的奶出啊这不给我好吃的了 바블로 박사 또 들고 第二天 바블로프 再次进到 屋子里 침도 나올락 口水呢 호랑지도 흔들릴락 要出不出 委委要摇不摇 半信半疑了这个我开始半信半疑了我们的遗传基因也做半信半疑的反馈这是很精确的遗传基因就是这样准确的对信息做反馈 那么根据信心的大小，反馈的程度成正比。第二天，巴甫洛夫博士又敲了铃，然后只敲铃不给他好吃的。这条狗呢，开始来气了。
이 종소리의 뜻이 처음에는 참 좋은 뜻이 开始这个铃声对他是个好消息啊，铃声一响就会有好吃的东西，但现在这个铃声呢，这个铃声变成什么信息了呢？变成什么信息？ 惹我生气，馋我的，啊，馋我的信息了。逗我玩呢吗？啊，这个铃声的意义就完全被扭曲了。然后巴甫洛夫再一次进到屋子里，又敲了一次铃声，然后狗呢，就开始怎么样？就咬人了。 好的信息呢，会带来好的反馈。坏的意义呢，会带来坏的反应。你们的遗传基因为什么会变得这样一塌糊涂呢？正是因为坏的信息对他们的刺激太多了。在你们的过去的生活当中，对遗传基因给予的信息大多是坏的信息，背叛，不真实，虚假。 너무너무악한일을당해요.遭受打击,遭受冤枉.너무너무뭐요?아름다움이 없었어.没有真善美的感动.在这样的状态大家生活的时间太久了.那么随着时日的迁移呢,你们的遗传基因也会发生蜕变,最后到达了什么?到达了极限.그러나 우리는희망이 뭐예요? 유전자의성질상因为遗传基因的本身的性质呢只要有信赖有好的信息的话它就会会好的方向恢复所以我们是有希望的所以呢新基点生命运动呢充满了 生命的信息，好的信息，用这个好的信息洗刷你们沉积在心灵当中的所有的杂质，那么让你们疑团顿消，让你们愁眉的愁眉舒展，心情豁然开朗，这样病也就会烟消云散。那么你们。 你们对于这种心怀意念毫无反省啊，不做改变，只做物理的疗法，用物理的手段进行疗法，化学的方法进行疗法，那么只能是治标不治本。那么，即便病症暂时消失了，但只要有条件，病还会复发。那么，遗传基因对信息做反馈这一点，大家明白了吗？对好的信息做好的反馈。 对坏的信息做坏的反馈，那么这反应的强度有多大，取决于你们信赖程度。这是遗传基因的法则。那么遗传基因呢？因为它本身是一个信息，是由各种密码组成的信息。那么只要你有信心。 那么遗传基因就会做反应，即便你的信心是一点都不着边际的，但是只要你的信心是真实的，那么意识，遗传基因意识会做反应。那么这个世界上有很多骗子，他们会说会包治你们的病，但是只要，即便他们是骗子，你们相信他的话，你们。 你们的病也会有好处。啊，여러분그동안해본것많잖아요。啊，你们经历过很多吧？不说我也知道。这些骗人的这些不着边际的说法都有什么呢？比如说，喝自己的尿，病이뭐요？会医病。나는무슨요법？啊，什么疗法？尿요법。啊，尿疗法。尿요법이란게。 啊，这种尿疗法曾经风靡一时，是吧？大家有人试过吧？但是呢，那么来到新起点生命运动，中心的人，적어도 다른 분들보다는 뭐요 좀 아
생각이 조금 깊어요. 아, 다자 来到这里的人的思虑要比一般人要深一点. 네, 생각 깊어요. 근데 여러분, 오줌 먹고는 병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喝尿呢, 绝对不能. 다른 사람 오줌 먹고는 和别人的尿,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我想, 可能性 大一点, 但是喝自己的病, 绝对不可能. 내 오줌이라는 因为我的尿是什么? 원래 原来 어디에 있던 노폐물이 빠져나온 거예요. 是我身体里的什么? 내 몸 안에 내 피 속에 있던 노폐물이요. 身体里的垃圾, 원래 내 몸 안에 있던 거요. 原来在我身体里的东西, 왜 그 원래 있던 게 소변으로 걸려서 나왔다가 통과 小便 排出来? 为什么从我身体排出来的垃圾 污水重新喝进去会晕的. 소변이 효과가 있다면 나오기 전에 병 낫지. 아, 那么如果小便真的能医病的话，在这出来以前就可能把我的病治好了，这才是应该的道理。 그런데 그 这都是骗局. 但是为什么尿疗法会有医病的效果呢？因为你们相信它。 이런 좋은 약이 있었다는 걸 아, 我怎么才知道我的小便是一个一剂良药呢？啊，真的感谢。 我相信我喝了尿以后肯定会医好我的病 눈물을 흘리면서 流泪感动是吧 어찌 이것을 내가 옛날에 몰랐는가 我怎么现在才明白这个道理呢 然后举起杯子 그렇게 마시면 효과 있습니다 然后喝下去 这尿就有效果 这是什么效果呀 믿음의 효과 这不是尿的效果 而是你的信心效果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아, 우리 의사는 옛날부터 从过去 이런 효과가 把这种效果 称为 약이 아니잖아요. 它不是药对吧? 但是它不是药, 但起到药的作用. 所以我们医学界称之为 伪药效果. 우리 의사들이 옛날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아, 这我们医生已经早就知道的一个效果. 叫伪药效果是吧? 영어로는 placebo effect. 아, placebo effect, 伪药效果. 위조라는 말입니다. 위조. 就是 placebo, 就是 伪造的意思. 약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 它不是药. 比如说. 예를 들어서 밀가루 用 알약을 만들어서. 用面粉做的药. 이거 成分就是面粉. 최근에 나온 좋은 약이라고. 然后告诉他这是最新的药. 깨끔 만들고. 让患者相信，然后让他吃. 아, 那病就好转. 그러니까 위약 效果. 효과는 역시 무엇의 효과입니까? 위약 효과. 믿음의 효과. 它的 효과 究竟是什么呢? 就是信心的 效果. 患者在服药的时候, 对这个药有多大信心? 晚上睡不着, 叫做失眠症, 这也是遗传基因的问题. 잠이 오게 하는 것은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돼야 잠이 옵니다. 아, 让我们能够熟睡是脑子里分泌一种激素叫 melatonin. 이 멜라토닌이 생산이 잘 안 되면은 멜라토닌은 是松果腺分泌的安抑，也叫三聚氯胺. 근데 우리 멜라토닌 分泌的正常分泌的时候, 생산하는 멜라토닌 생산 유전자. 我们就会 이게 작동을 잘 하면 进入熟睡. 如果生产 멜라토닌, 也就是说三聚氯胺的遗传基因 运作良好的话，它就会正常分泌melatonin。但是如果它发生了故障，它就不会正常的分泌melatonin，那么你就会失眠。저희가 이제 미국서 그 인턴 레지던트 이제 훈련을 받을 때, 我在美国做医师的时候， 이제 당직이란 걸 써요. 那每天有时候要值班。 당직이라는 말은 다른 의사들 다 퇴근하고 내만 병원에 남아요. 值班的时候别的医生都退下班了只有我留在医院里 당직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왜? 이 불면증에 빠진 환자들이 자꾸 깨워요. 值班的时候呢你晚上就不能无法入睡因为一会儿铃声就响一会儿铃声就响因为那些患失眠症的患者呢经常要叫医生说哎呀我这儿不舒服那儿不得劲儿 보면은 그동안에 이 사람이 수면제를 여러 종류를 처방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구만요. 수면제를 다 사용하셨는데 별 효과가 없었구만요. 아, 那么你用了这么多的安眠药都没有效果。那么说，李博士有没有别的什么好的？
失眠药啊。 有是有。 或者眼睛就亮了。啊，有吗？ 现在还没上市，正在临床做试验的药。这个药，如果你想用的话，得有我们科长的签字才能用。求求你能够弄一片吧。求求你能够弄一片吧。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护士讲, 주사기에 생리적 식염수 소금을 用 注射器 준비하라고 얘기해요.打点那个生理盐水. 과장님이 지금 어디 가셔가지고 아직도 밤 늦게인데. 那么科长出去要回来还得等一段时间，那怎么办呢？ 그리고 이제 좀 한 10분 있다가 过了10分钟以后，重新来到床前，对他说，拿着这个针。 과장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我打电话说科长说可以了，谢谢谢谢，谢谢李大夫。 5分钟以后，睡着了。为什么睡着了？因为他在感谢的过程当中，梅拉托尼已经分泌了。因为他感谢的过程当中，梅拉托尼生产梅拉托尼的遗传基因被激活了，因为他相信我，对我怀有一种感激。 令人惊讶的是，真的安眠药，真的血压降了，确实可以降。如果医生给患者吃，这是一血压药吗？哎，妈妈，还得먹어보겠습니다。反正你试试看吧，这样的话血压不会掉下来。即便是真药，如果你不信的话，药效一点。即便是假药，但是你相信的话。 会有效果，这就是信心的重要性。所以呢，毫无根据、毫无道理的东西，你们相信的话，也会治病的。如果你们相信我们新起点中心传授给你们的真理的话，你们会有多大的效果呢？ 믿을만한 것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아, 나서 진리의 동시, 你们要确信不疑，疑信道德。 그래서 이게 분명히 효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 的确是有效果的。如果你们半信半疑，能有效果吗？ 동의보감 보면은 웅담처럼 잘 듣는 약이 없었죠. 那么效果就会。 归零。那么，中医保健里都说熊胆是百病兼治。那么，我相信我们的祖辈呢，记录熊胆呢，熊胆的效能啊是真实的。那么，可能你们当中也有试过熊胆的人，但是为什么吃了熊胆啊不见效呢？啊， 今天的熊胆和过去的熊胆成分没有什么太大的变化。什么的差别呢？就是意义的差别。
그 당시 웅담은요 누구 약방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古代的时候 熊胆是 药房买不到的. 그 당시에는 웅담을 구하러 간다면 要冒着生命的危险 생명의危险去打猎 뭐를 걸고 说不定还没弄到胸胆以前得把命先搭上 상구가 형선이 보고 야 인마 네 없으면 내가 살맛도 없어 내가 가서 웅담이면 낫는 데니까 比如说我说我李香九现在要死了现在只有熊胆能救我的命你去帮我弄熊胆来吧 운동하겠어 안 하겠어 那么他会不会感动呢 他说啊为了救你的命香秋啊你再忍一忍你再听一听我就是赴汤蹈火也要为你搞到熊胆这种为朋友两肋插刀的这种情谊就是一份爱就是一份情感这种情感里面呢啊已经有真的善的有美的 그래서 진선미 믿음 소망 뭐요?所以信爱望啊真善美。 이 중에 제일은 뭐요? 其中最大的是什么?就是爱，是吧？ 사랑이 역시 최고요. 爱是至高无上的。爱是生命气息的本质。 형선이를 위해서 상구가 목숨을 걸고 如果一个人 为我赴汤蹈火，冒着生命危险弄来熊胆的话，那么这不是爱是什么呢？ 형선이가 뭐라 그러게 죽어도 한이 뭐요 없다. 那么我就会说我死而无憾。啊，一个人为我赴汤蹈火，一个人说我死而无憾。那么这两个人之间这种生命信息在互相沟通。那么我到。 山山上灵呢是球，我有什么力量？我需要熊胆。送来一条撒了吧唧的熊，让他为我献上熊胆吧，我就这样求。那么一只老熊出来了。那么他们说，熊胆越是老熊，熊胆越有效果。 这只老熊呢，就晃晃悠悠的出来了，也不知道自己去向哪儿来了。那么这位朋友呢，就用石头啪打击中了这个熊的面额，啊，这只熊晃晃悠的就倒下了，然后把熊胆取出来，就成了什么？啊，魏香九。 啊，救命的这个朋友啊，怀着喜悦的心情说：“香九啊，你这回命有的救了。”然后跑向我。啊，那么我香九就会说：“我死而无憾。”香九啊，啊，你看我为你弄来了熊胆。啊，香九。我相信吃了熊胆，我的病就会医好。 我们抱着熊胆，两个人就痛哭流涕，感激涕零。那么不吃熊胆，病已经好一半了。嗯，我们怎么一种是么个？嗯，患者잘못하겠다。어떻게어떻게같이오셨어요？啊，你们是一块来的吗？哎，남동생。啊，是弟弟。 어디 아파요? 아, 날 불쇼프마? 누나가 아파요? 아, 姐姐有病. 그래서 이제 그럼 웅담이 이쪽에 줘야 되고. 아, 웅담 내가 给他了. 그래서 그거 먹고 안 나으면은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아, 如果吃了这份熊胆的病还不好的话，那你就没得救了，没药可救了，是吧？ 그 웅담 속에 아, 这 熊胆 是 这 熊胆 里 아, 友情 아, 为朋友两肋插刀的这种友情真善美的东西意义被赋予这个熊胆里，所以这个熊胆才有疗效。那么今天的熊胆是什么呢？不是假的吧？啊，你会瞒我吗？这是不是猪肝啊？这猪胆啊？啊，什么胆呢？啊？ 反而充满了疑虑，所以这个熊胆吃下去也不会有什么效果。
종소리 땡소리 자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不是铃声本身有作用, 而是铃声所富有的意义. 뜬 먹고 낳는 존재가 아니라 뜬 먹고 낳는 존재가 아니라 所以我们才有活头，是吧？ 우리가 뭐 먹고 낳는 존재 같으면 如果我们吃什么就能恢复的话，那么我们就不过是形式生物。我们的信息，生命信息对我们是最重要的。根据生命的信息，我们会做各种各样的反应，做各种各样的变化。我们就是这样伟大的存在。 所以听好的音乐，啊，我们会感动，看到美景，啊，我们会感到感激。所以人类会有艺术，所以人类的生活是很美好。那么，只为吃喝，那和动物有什么区别呢？只要我们心里心怀真善美的意念。 那么我们，我们的遗传基因就会做健康的反应，好的信息带来好的反馈，坏的信息带来坏的反馈，反馈的程度与我们的信赖程度成正比。所以我们人和人之间需要信赖。没有信赖的社会就是压力大的社会。 在我读小学、中学的时候呢，异位性皮肤病听都没听说过。不管是汉城大学医的、医科大学，还是延世大学医科大学，没有过敏性皮肤这个科，这科本身都没有。为什么会产生过敏性的疾病呢？为什么？因为我们的 免疫力降低了，没有了抵抗力，身体就会变成过敏性的体质，任何一个微小的异物质都会引起你身体的异常的反应。如果你是跆拳道、武断或者是功夫了不得的人的话， 那么一般，伸手一般的人来向你挑衅的话，你会不会把他放在眼里？好，那么你就会艺高人胆大是吧？啊，不做过敏的反应。什么样的人会做过敏的反应呢？就是那些功夫不到家的人是吧？啊，你怎么胖完？真正武功高强的人。 这点我会让你的。所以我们的抵抗力呢，对外部环境的变化，当我们抵抗力强的时候，对外部环境的变化不做过敏的反应。那么如果你是过敏性的体质，那么身上起疙瘩或者发生哮喘，啊，或者 皮肤奇痒，这都是什么？过敏的反应，鼻子里边、鼻腔里边出过敏的反应，就是过敏性鼻炎。皮肤出现过敏的反应，就是异位性皮肤病。所有的根本的原因在发生在哪儿？ 发生在我们的免疫系统被削弱，抵抗力降低了。那么，抵抗力的最主力军就是白血球。最主要的白血球是什么呢？是 T 淋巴球，可以攻击癌细胞。
그 T림파구가 약해지면은 如果 T림파变得 薄弱了，那么抵抗力就会 약하다는 말은 T림파구 속에 T림파 그 성능을 T功能降低了 就说明 T림파里的 遗传基因 不做正常运作了 T림파구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T림파不能做正常运作的话 유전자들이 输入到遗传基因里的程序呢被打乱了不做正常运作的时候那么才会发生病变 那么这些遗传基因为什么不会正常运作呢正是因为它缺少生命的气息对真善美不做反馈因为你的生命里头没有意义 啊，凡事都厌世，灰心，啊，吃东西，啊，也不讲究了，随便吃。那么，T淋巴里的细胞呢，非常的敏感，啊，我的主人是，我的主人是对健康毫无顾忌的人，那么他们也会怠慢懈慢，那抵抗力就会逐渐降低。 그래서 所以呢, 물론 건강식을 하면은 통과健康食疗呢 可以恢复一些 내가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뜻입니다. 我的饮食改变了，改良了，这是非常重要的信息.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那遗传基因对信息做反馈. 내 몸에 나쁜 것을 먹고 유전자가 좋아지기는. 那么吃一些不好的食物, 你期待你的遗传基因做好的反馈, 这是 天方夜谭，不可能的事情. 그래놓고 낚였다는 게 유전자.那么遗传基因说，我的主人天天都做我所希望的相反的事情，却希望我变好. 기초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啊，这怎么可能呢？ 음식이 약이 되는 게 아니야. 아, 食物并不是药. 이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뭐예요? 那么但是饮食呢？ 차지하고 있는데. 是我们生活当中、日常生活当中非常重要的一个部分。 好的饮食，健康的饮食是构成好的信息的最根本的因素之一，基础之一。在信仰生活当中，啊，吃的问题是健康的食物啊，健康的食物和健康的信仰是息息相关的，这一点在信仰里边也是非常重要的。 약간 뭐요? 약간 좀 핀트가 뭐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所以呢? 이 그래서 이 T 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피부염, 하여 哮喘 완전히 나으려면은 像 완전 康复的话, 就要 激活你们的 T 淋巴, 把 T 淋巴 里面的 遗传基因 让他们 重新被激活. 那么就会自然的消失的。我曾经是患过非常严重的哮喘病的，我是过敏性皮肤病的专家。那么连这个专家也被哮喘所困扰。在教科书上怎么说呢？说这种病不会医治的，治不好的。为什么？在当时我们所知道的知识限度呢？ 认为这些过敏性体质是无法改变的。通过新奇的运动，经过八个月的治疗，康复哮喘病完全康复的患者就在我们身边。那么通过这一系列的变化，我们就可以了解到，遗传基因重新被激活是非常重要的。 为此，我们要接受生命的气息，整合生命所必需的各种条件。这样的话，我们的治病的遗传基因肯定就会被修复。那么，有一种皮肤过敏抹的药，那么它指的是什么？T淋巴 T淋巴 오히려 뭐요?
它只会什么去麻痹T淋巴，让 T 淋巴丧失敏感性。那么药抹的越多，那么病也更严重。抵抗力低的人，只有把他抵抗力增强，才能医好。那么增强抵抗力，只有靠星期点运动。 함성은 어디로 갔어요? 你们的欢呼声哪儿去了？他们再来一遍。 New Start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除了 New Start 星期天以外， 别无生物。 분위기를 좀 살리자고요. 아, 我们也改改我们的氛气氛，好不好？ 그래서 이 좀 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让我们战胜这抹不开的心理，是吧？ 啊，这对你们医病是非常有好处的。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유전자는 철저하게 뜻에 따라. 那么我们的信，我们的遗传基因呢，是忠实的对信息做反馈的。那么最高的信息就是爱。爱当中最大的爱，창조주의 创造生命的创造主的爱。为什么创造主的爱是至高的爱呢？ 왜 창조주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가? 为什么创造主的爱是最高的爱呢？至高无上的爱呢？ 도대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된 이유가 因为他知道 창조주가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했어. 因为我们这些生命被创造是由于基于创造主的爱。 얼마나 사랑이냐 하면은 他爱我们有多深呢？ 내가 누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애매길게뻔해요안해요？那么我创造了一个对象，那么这个对象呢，是个冤家啊，成天会气我，会抽烟喝酒啊，顽皮挑担，成天滋事捣乱。尽管这样，他已经预料了这一点，但是什么呀？还给他选择的自由。啊，这就是爱。 그굉장한사랑하네요。啊，这是对你的无比的信任。那么，因为创造生命的创造主呢，是充满了爱的。为什么被爱充满的人要进行创造呢？因为爱的本质就是什么？生生不息，他要不断的给予，损有余而不知足。 如果没有爱的对象的话，他这个爱就没有施予的对象。那为了把他的爱施予对方，他就需要一个爱的对象。那么他创造了一个爱的对象。他创造那些像军队一样，一呼百应的那些前进、后退。 무슨 재미요? 아, 나 진짜 이런 이익도 没有, 是吧? 像机器人一样. 너는 나를 사랑해. 你必须得爱我. 除此以外你别无选择. 무슨 재미? 那么这已经不是爱了. 사랑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真正的爱是有什么？是有爱的自由，也有不爱的自由. 这才是真正的爱的自由.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아, 我可以爱你，也可以不爱你.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준. 那么，即便知道你会背叛我的爱，我还仍然爱你，这就是至高的爱，是吧？创造生命的创造主就是这样，至高无上的爱。所以呢，当你们真正领悟了这至高无上的爱，就是与生命的气息合而为一的途径。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나서 如果你们身上患有某种疾病，你们要把妨碍你们康复、健康恢复健康的所有的妨碍的因素、误会、偏见、成见都要一扫而光。什么是偏见？啊，我看我，我生病是上帝在诅咒我，老天在惩罚我。 这样的偏见只能置你们于死地而不能自拔。那么创造主是怎样的存在呢？
啊，给那些善良的人，让他们蒙福，让他们那些坏的人能受惩罚。啊，这是对创造生命的创造主的极大的误解。创造主是生生不息的，是至高无上的爱。啊，给我们赋予我们选择的自由的人，自由的存在。啊，如果给了我自由选择的、选择权，那么根据我的选择不同的结果，他要惩罚我的话，那就莫不如不给我选择的自由了。是吧？给了我选择的自由，又因为我的选择要惩罚我，那干脆就莫不如什么？不给我选择权好了，是吧？所有的结果都是我选择的结果，就是这样。무슨소리인지알겠죠？啊，我说的道理你们懂了吧？성경에나오는벌이란말은圣经里所说的惩罚，아시겠어요？여러분이성경을읽으면서大家在读圣经的时候。최근에이도울김용욱교수가뭐라고했습니까最近那个구약을읽는것은구약을믿는다는것은뭐예요성황당믿는거는같다아그수능설이다구약은아정那个韩国的哲学家맨날벌주는얘기나金荣月先生在讲解旧约圣经的时候说，相信旧约就等于相信城隍庙，因为充满了惩罚。那么新约的耶稣和旧约的上帝，啊，能画等号吗？不是的，那是秦教授他忽略了一点。他对惩罚没有正确的理解。创造你们的创造主并不是你们所了解的惩罚你们的上帝，他既然给了你们选择的自由，那么就不会因为你们的选择来惩罚你。구약성경은그렇게많아내가너에게벌을주어서네가병에걸렸다이런말을많이합니다왜그렇게那么圣经当中有很多记录说，因为我惩罚你，你得病是因为我惩罚你。这句话什么真正的意义是什么呢？是你选择错误了。那么按事实讲，是你是自食其果，对吧？啊，自食其果，这很简单，是吧？但是呢，因为上帝是个慈悲为怀的上帝，因为他创造了你。所以他要负责你们到底。사랑이넘칠수록그렇게얘기하기싫어합니다여러분생각해보세요미국엔16살되면운전면허증이나와美国少年16岁就可以拿驾照在韩国取驾照相当难但美国相对很容易이제16살아들한테아빠가자동차사줬대那么给16岁的儿子老爸作为礼物买了一台车他说啊儿啊，你绝对不能超速，开车时候一定要带系好安全带，啊！父亲千叮咛万嘱咐。但这个儿子呢，也不系安全带，然后开车，咣当，一声，啊，一条腿断了。如果一条腿飞了，那么是他父亲惩罚他吗？不是的。那么父亲到医院里说你开快车了吧也是系安全带了吗没有那你活该是吧那你活该当然了解啊那你活该吗那么上帝会这样说吗连一个父亲爱儿子的父亲尚且不会那样讲上帝说你一条腿没了吧啊我后悔给你买车啊是我让你丢了一条腿啊是我惩罚了你这句话的真正意思就是这种意思啊你们明白了吗那么你们用这种眼光去读旧约圣经的话旧约圣经是充满爱的圣经金荣月教授是一个非常了不起的教授我非常喜欢听他的讲课但是在这一点上他
有所误解。 그래서 所以呢, 왜 그래요? 为什么呢? 이 창조주의 사랑은 创造主的爱呢?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한 是我的选择, 내가 내 벌을 초래했을지 是我自作自受的, 即便是这样, 创造主还会不会 자기가 还把自己一切揽在自己的身上，要为我们负完全的责任，把我们负责到底。既然他创造了我们，就要负责我们到底。 그런 분이니까 上帝是这样的存在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所以你们由于你们的错误的选择，走到了今天这个地步。那么，创造主不会说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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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병난 거 보니까 내가 벌을 받았구나. 아, 大家心里说，我得病是老天惩罚我。 就是大家对创造生命的创造主的误解啊，因为在这个世界上，很多那些所谓的宗教界的人士，在向你们传递歪曲了的创造主。那么金融月教授这样讲也难怪，因为他在哪儿？ 他在教会里听到的就是这些。如果金融业教授说，如果是这样的上帝的话，我们就干脆就不要他。所以大家看，所以耶稣基督说，在新约圣经里是这样讲。新约福音。 新约圣经路加福音六章35节啊，你们要爱你们的仇敌。我们的创造生命的创造主是爱仇敌的人，当然也会爱你们。那么，即便对那些忘恩负义的和那些恶人。 也会是仁慈的上帝，对那些恶人和忘恩负义的人，上帝对他们也是仁慈的。那些欺骗你们的人，或者对你们不好的人，你们诅咒他们说，你们得绝症死吧。这种心理绝对不是慈悲的心理。 그러다가뭐요교통사고났다如果你们陈祷会没去几天，然后遇到了车祸，然后说，你看，你不来陈祷，就遇到了这样的灾难了吧？上帝惩罚你。啊，这像话吗？这不是在人家的伤口上撒盐吗？像这样的人是绝对不了解上帝的人。 啊，一看如果大家知道，说得病了，啊，这是我选择的结果啊。那么上帝警告我，要让我回到他的怀抱里来。啊，那得病是活该的。啊，那么这么想的话，也有点冤。啊，看旁边比我更坏的人，他活得好好的。啊，就觉得世界不公平，是吧？上帝绝对不是这样不公平的存在。 创造生命的创造主是损有余补不足的上帝，他是比我们自身更爱我们的存在。对恶人和那些忘恩负义的人，也施慈悲的创造主。啊，你们当真正明白了创造主的这份爱心的时候，你们的遗传基因才会做良善的反应。要绝对不要怨天尤人，绝对不要心怀恶念。 当你们心怀一颗好的意念的时候，所有的烟云会消散，你们的眼前会晴朗。
이片情况。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希望大家能够尽早恢复。 자, 여러분 우리 좋은 노래 하나 부릅시다. 우리 다같이 오신 하나님. 唱一首 好的 赞美。 主啊，我们知道你就是至高无上的爱。你让我们的遗传基因对信息做反馈。对那些信息当中最高的信息，爱做反馈。我们知道爱中至高无上的爱就是上帝的爱。但是很多人都对你的爱。 没有正确的认识，甚至误解。我们知道上帝赋予我们每个人选择的自由。你既然给了我们这种选择的自由，你就要负责我们到底。即便我们做出那些不良善的选择，对那些忘恩负义的，甚至对那些恶人，你都同样用你的爱来眷顾他们，让我们明白你的爱是这等的伟大。让我们。 有一颗愿意明白、愿意领悟你的爱的心，让这份心成为生命的气息，重新激活我们身体内的生命信息，让我们能够恢复健康。是我们的生命气息，修复那些因我们错误的选择发生病变的遗传基因，重新修复你所赐予我们的信息。 让我们能够在这里，通过新起点生命运动程序，能够恢复生命的程序。我们这样祷告，奉耶稣名求。大家拍拍旁边每个人的肩膀，大家互相赐予勇气。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50분에도 스트레칭이 있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모여주시고요. 휴식 시간에 혹시나 사우나를 이용하시거나 수영장을 이용하실 분들 명찰을 달고 가시면은 사우나는 3,000원으로 디시돼서 들어가실 수 있고 수영장은 4,0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여유 되실 때 간단하게 사우나는 잠깐, 운동도 저 수영도 잠깐 이렇게 이용하시려면 사우나 잠깐 하세요. 네. 사우나를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막 헤이야 하면서 하시는데 그러면은 해롭습니다. 네. 사우나는 오래 하지 마세요.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예, 잘 들으셨죠? 예, 그렇게 이용하시고요. 가실 때는 항상 명찰 달고 가셔야 됩니다. 센서 부착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틀째
하루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내일은 행복하다는 말이 더 나올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며 약속하신 창조주의 품 안에서 아주 한 분도 빠짐없이 편안히 쉬시고요. 내일 아침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날 아침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